안녕. 아, 안녕하십니까. 아, 사무실 아무도 없네. 아, 네, 사무실 네, 지금 이제 퇴근 시간 때. 아니 컨텐츠 좀 낮에 하는 걸 치고 낮에 밤에 뭐야 지금 노래방 노래방이야 노래방 뭐 이러다 너 눈사람 가자 그러겠다. 우선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짧게 짧게 하면은 노래방을 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현진이 형의 노래를 부르는가 형님 노래가 좀 아직 순위권에 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 예. 크림덕수에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국민가요 아닌가? 형님 근데 요즘에 많이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Z세대가? 아 그럼! 아 그러세요? 아니 내 유튜브에 최고로 많은 구독자의 연령대가 18세에서 24세야 잘못 들어본 거 아닐까요 형님? 아니 이 감독 나 진짜 완전 띄엄띄엄 부는데 아니 네가 이 MZ라고 해서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진짜 어 봐봐 28세에서 24세 27.4% 뭐 이거 1회 종용이야 이게 한 번도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나 뭐 소리쳐봐라든가 이런 노래를 그런데 이 감독이 나이는 어리지만 거의 무슨 386세대 스타일로 노는 거지 오케이 네. 가자.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뭐 저희 장비 챙겨서 출발. 알았어. 잘 나가 계시죠. 가자. 저희 그럼 장비 정리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 가까운데 노래방이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우선 하나 있어요. 거기다 얘기를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이제 방금 이제 형님이 하시면. 아, 그 내가 쪽팔리게 그걸 어떻게 나이 50개 넘어갖고 뭐 이거 촬영하면 안 돼요? 이거 말하는 거 자체가 웃기잖아. 그럼 한번 제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없잖아. 진짜 뭐야 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어렵다니까. 아 근데 왜 하자 그래 이거를? 형님 그래도 MZ세대에게 또 이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 난 X세대잖아. 이제 올라가셔야죠 MZ. 아이. 어? 어? 내 노래 나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잡아들고 싶어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그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후예! 아우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예 아유 저 현진이 형이에요 알아요 아 알아보셨어요? 아 그래서 아까 놀래신 거구나 혹시 누구한테 제 노래 부르라고 오다 받고 부르시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 그냥 우연히 부르신 거예요? 예 이번에 그 노래 리스트 보면서 네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노래를 부르는 방을 찾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연하게 오늘 첫 회 방송하는 건데 지금 우연하게 선생님이 딱 부르셔갖고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예 네.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냥 대단하신 분? 대가리가 단단 절대 아닙니다 실례지만 그 나이가 올해 27 아 진짜? 예. MZ세대네? 아 저는 아니죠 저 96년생이라 아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린 격수의 그대가 태어나시기 예. 전에 나온 노래예요 그렇죠 아 근데 자주 부르시는 노래인가요? 그냥 우연히 오늘 한번 불러봤어요 아 이게 유튜브 보다가 네. 우연히 노래가 좋아서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예. 확실히 흐린 격수의 그대가 분위기 띄우는 데는 짱이죠 그죠? 그만한 격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예. 그 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인데 예. 누군가에게 전할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시면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정원이 아버지 많이 사랑하고요 내 동생 동영이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서 있어주는 지켜주는 여자친구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두 분 그 아름다운 사랑 네, 끝까지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 저 성공했습니다 성공 성공 야 아, 혹시 사장님이 부르라고 그런 거 아니죠? 야
오, 이거 장기 프로젝트라며. 어? 야, 장기는 씨. 야, 무슨 장기 프로젝트 같은 소리. 이제 제 PD 맞냐? 아, 사장님. 네네네. 사장님이 혹시 사주하신 거 아니죠? 절대 그럴 일 없고요. 네. 여기 저분 다 전 몰라요. 아무도. 사주 안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PD가 나를 아주,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어려요. 제 시대는 SM 가수 1호. 제가 사실은 팬이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같은 비슷한 또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 7일? 오, 지금 어떻게 아세요? 7일. 나 7일. 예, 그렇죠. 돼지띠. 네네, 돼지띠. 친구야! 반갑대! 내가 분명히 노래방을 가도 이건 장기 프로젝트다. 아, 아무도 없을 거다.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얘 한번 잡아. 예. 이 진짜 몹쓸 PD. 어?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인기를 무시한 거지, 나. 그렇죠. 근데 노래방에 가면 꼭 하루에 한 곡씩은 나온다. 그럼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네요? 당연히 안 나오죠. 저기 죄송하지만, 현진영 씨가 얼마나 진짜 제대로 된 가수였는지 역사를 한번 쫙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사장님 말이 많냐? 그냥 빨리 갈라 그러는데. 네,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조심하세요. 아유,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잖아.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왜 이래? 아, 진짜. 나를 완전히 알로 본 건데. 어, 나도 사실 이게 주작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 제가 기획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진짜. 그지? 아니, 완전. 아니, 나는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여자분 리액션을 딱 봤는데 무슨 술 취한 취객이 들어와서 노래하는데 겁먹어갖고 약간 뒤로 물러나는 그런 리액션을 취하시더라고. 그래서 노래하면서 아, 이거 주작 아니구나. 어, 이거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 여기 노래방 가기 전에 회의할 때 뭐 이 감독이랑 나랑 티키타카 잘하고 이 감독이 나한테 들이대는 식으로 한다며. 그럼 뭐 왜 들이 못 되냐? 아니 뭐 본인이 기획한 거를 아무것도 지금 뭐 성과를 이루지를 못하는 게 아니 그 어디 PD가 재량이 이게 의심되는데? 어? 아, 의심하겠습니다. 의심해야지. 아, 일단은 진영이를 찾아라 콘텐츠는 폭망한 거야. 알았지? 독이 종용 콘텐츠를 만든 PD로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보고. 예. 아, 예.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야, 똑바로 해. 야, 촬영 30분 안 됐어. 진짜 많아. 진짜 안 했는데. 난 모르겠네. 이거 끝나시면 어떡해요? 나 이거 어떡하나?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진짜 많아. 아니 나 진짜. 기분 좋아요. Everybody say ho.